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회가 이제 워낙 혼탁하고 마음 여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드물기 때문에 불이라든지 사기, 조작, 기망 뭐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의란 잣대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그때 이제 고전에서 우리가 해법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불이란 것이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옳은 일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 불이란 것은 옳은 일을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이 명상록 기원전 여러분들이 2세기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썼던 이 명상록을 여러 차례 나누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을 해드립니다. 대개 한 두세 번 정도로 책을 다 끝내는데 명상록 내용이 하도 좋아가지고 어쩌면 사람 사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바가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기원 후 121년에 태어나가지고 180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전선에 쓴 그런 일종의 스토아 철학자의 자전적 에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 철학의 분파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예기치 않은 온갖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살아가는 일은 춤을 추는 것보다는 씨름하는 것과 더 비슷하다. 여러분은 이 문장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좋은 일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권 47쪽에 나오는 이런 짧은 문장에서도 크게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 사는 것은 그때나 크게 여러분들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듯이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초조해하는 것이나 자포자기해서 무기력하는 것이나 가식이 없다면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업다운 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 성취의 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좋지 않은 날들은 참 괴로움이지만 또 이런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경험의 합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또 굳은 날은 굳은 날대로 그게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단 그 전제 조건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것 자체가 인격의 완성이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공동체적이지도 않다고 여길 때마다 당신은 그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옳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이성적인 활동에 엄청나게 미덕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성의 반대쪽에 서 있는 감각이라든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국가를 보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삶, 공동체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나 잣대는 바로 그 일이 이성적인 일인가 아닌가 혹은 그 일이 공동체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선거 사기를 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인 거죠.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 삶에서 엄청난 부정인 거죠. 공금을 유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 삶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매일 여름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그런 뉴스들 며칠 전에 김영주 씨 서울시 영등포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 와중에 뭐 홋카이도인가 뭐 어디로 또 그냥 예,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국회 기자단에게 덜미를 잡힌 거죠. 김영주 씨도 이런 부정선거로 당선됐죠. 본인이 원하면 조작값을 몇 프로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성적인가 공동체적인가는 여전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즉시 선악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라고 먼저 물어보라 스스로. 나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특히 그 어떤 일이 자신에게 좀 부담스럽거나 약간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보려면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발언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악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그렇게 그냥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선악관과 정의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의 침묵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동갑내기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저는 믿었던 겁니다. 왜? 그분이 갖고 있는 선악관과 정의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침묵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도 놀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도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사람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즉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자문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거나 이상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저는 특이한 상황이나 아주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피를 흘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선악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이 채널에 대한 탄압을 이런 무릅쓰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채널에 대한 탄압을 무릅쓰고서라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제 자신의 선악관과 정의관이 도저히 이 문제를 듣고서는 나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예, 채널이 완전히 그냥 예, 그냥 저기 시골 채널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악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다 액세서리인 겁니다. 당신은 다 장식품에 불과한 겁니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역경이나 고난을 무릅쓰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선악관과 가치관, 그 양반의 인생관, 그 양반의 신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식은 죽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선거 부정 문제는 누구나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익은 가깝고 예, 비용은 멀리 치르지 오랫동안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악에 대한 가치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걸 수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악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참 대단한 책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2000년 전에 명상독이 나왔으니까 모든 일이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합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국은 백육족. 얼마나 명언입니까? 이 나라의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은, 김선수, 김명수, 안철상 이런 사람들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관여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에서 그 문제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사람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어떤 것을 불의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특히 이준석이 하태경이 한기호 조갑재 정규재 윤석열 이원석이 한동훈이 감사원의 유병호 2000년 전에 스토아 학파에 속했던 그런 신념을 가졌던 로마의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황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의라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겁니다. Injustice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도 당연히 불의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선거 사기의 이런 기획에 참여한 자들, 집행에 참여한 자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2000년을 뛰어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준한 여러분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소멸한 것이고 그것들이 소멸하는 것을 보는 자들도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여절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데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구해가지고 자기 세대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후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의 삶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정직하고 불법적이고 사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조금 더 살거나 덜 사는 건데 그게 당선인들한테 안 보이나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요절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 다 소멸한다 이야기죠. 인간의 유한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악질적인 행위를 어떻게 다들 그렇게 뻔뻔하게 하냐. 그리고 그런 악질적인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 어떻게 그걸 은폐하고 뭡니까? 잠이 오나? 이겁니다. 인간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모두 6건 그리고 하반기 7월 30일 무렵에 여러분들 도둑놈들 6건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으면 국민들이 여러분들 각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이 정말 여러분 사향 향기처럼 온 전국에 퍼졌어.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운동에 공정선거 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